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와 함께합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짚어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네. 커리어의 이수민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디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속속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시죠. 홈 인테리어라고 네. 나왔는데요. 그렇죠. 인테리어 기업인가 봐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인테리어 요즘은 인테리어. 남성분들도 관심 좀 많으시던데 예. 재원 씨도 많으시죠? 아, 저는 그렇게 관심은 아, 저는 그래요? 일단 실용주의라서요. 예. 그리고 이제 토탈 홈 인테리어면은 뭐 이제 거실, 부엌 다 그렇죠. 토탈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근데 부엌이 굉장히 친하긴 합니다. 왜냐면 요리를 하지 않지만 집이 좁다 보니까 아. 방이 바로 붙어 있어요, 자는 방이랑. 부엌과? 그래서 예, 저절로 부엌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부엌을 가면 또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네요. 예, 네. 오늘 토탈 인테리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요.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혹시 한샘이 아닐까 한샘.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부엌 가구로 시작해서 토탈 홈 인테리어까지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온 한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공채 엑스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한샘의 채용 소식입니다.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한샘 너무나 친근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기업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한샘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라는 주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온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1970년 부엌 가구 전문 회사로 출범해서 현재 시스템 치킨, 그다음에 인테리어트 키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면서 아름답고 가족 모두를 위한 제2의 거실로 제안하는 부엌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 아래 실내 공간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 부엌 분야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침실, 거재, 서재, 그 다음에 자녀방, 욕실 등 주택 내 여러 공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샘은 부엌 가구는 물론 종합 가구,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1위 기업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한샘 너무 유명하죠. 그래요. 그 또 결혼하시는 보면 또 이제 혼수를 또 많이 또 그렇죠. 거기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자, 홈 인테리어 부분 1위입니다. 한샘에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 채용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한샘에서는 영업 전문직 SC 정규 채용 사전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행 직무는 서울과 그다음 부산 플래그샵의 가구 또는 패블릭 전문 영업직으로 신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6월 24일 24시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지원 자격은 4대졸 이상으로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12년 이후 졸업자는 가능하시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다만 여기서 패블릭 전문 영업의 경우에는 섬유 및 디자인 관련 전공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전체 채용은 영업에 대한 그 자신감과 성취지향적 인재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영업 전문직 SC 정기 채용 사전 인턴십 이번에 채용하는 네. 이 풀네임인데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방학 앞두고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SC가 뭔가요? 이게 은행 아니에요? 네. 직무 이름일까요? 네. 직무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SC는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인테리어에 그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인테리어를 제안하고 또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번 채용은 본사 직영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고요. 주로 B2C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품목으로는 물론 인테리어 가구와 패블릭 전반을 다루게 되시는 거고요. 네, 네. 예, 좀 매력적인데요. 그러네요. 예, 좀 처음 들어봤지만 딱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네.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공간을 예. 좀 짜는. 네. 그렇죠? 홈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있던데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분들에게 저도 지금 집이 너무나 안 꾸미고 살다 보니까 좀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사전 인턴십이 또 있어요. 네. 예, 사전 인턴십,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사전 인턴십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턴십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규 채용이 되는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한샘의 모든 SC 직무는 인턴십 과정 이후에 정규 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규 채용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인턴십 기간 이후에 그 평가를 통해서 되시기 때문에 인턴십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 사원을 또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형 방법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정 통해 합격할 수 있어요? 네, 한샘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접수, 그다음 1차 면접, 2차 면접, 교육, 인턴 근무, 정규 채용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발표는 6월 27일, 그다음 1차 면접일은 7월 1일에서 7월 2일, 1차 합격자 발표는 7월 4일 예정입니다. 2차 면접일은 7월 8일 진행이며 최종 발표는 7월 9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간을 놓치지 않게 잘 체크하셔서 전략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과정마다 불과 어떤 기간이 텀이 한 2, 3일, 네.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네요. 정말 빠듯하니까 잘 일정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서류 합격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우선 잘 해봐야 됩니다. 네. 한샘의 자기소개서 문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사의 첫 단계죠. 네,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각 문항마다 그 답변 요구하는 글자가 500자 내지 또는 1000바이트 이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문항은 한샘이라는 회사 혹은 영업 전문직 인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취하기 어려운 일에 도전했던 경험을 목표와 극복 과정이 드러나도록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창시절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한 경험이나 배운 점에 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샘과 직무에 대한 관심, 더불어서 목표지향적인 도전과 성취의 경험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지향적인 인재임을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샘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을 좀 잘 확인하고요.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채용과 면접에 또 중요한 부분 또 유의사항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샘 채용의 경우에는 그 직무비 분야별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취업 사이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채용 공고를 게재하시기 때문에 채용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좀 채용 일정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면접이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면접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면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압박 면접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풀게 되시면 그 면접에 그 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지원자들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 압박 면접으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면접의 질문은 한샘이라는 회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 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주로 이루기도 합니다. 그 시기별로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에 너무 치중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미리 짜진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유의사항 잘 들으셨죠? 채용과 면접 보실 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어떤 질문일까요? 근무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네요. 중요한 네. 사항이에요. 근무지 하게 돼요? 중요해서. 네. 네. 이번 채용은 한샘 본사 플러그샵 근무로 수도권 지역의 근무에는 방배, 논현, 분당, 잠실, 목동에서 근무하게 되시고요.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센텀시티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네, 여러 지역이 있군요.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도 하나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인턴십 일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십이 보통 한 2, 3개월인데 네. 한샘은 어떤가요? 네, 인턴십 기간은 총 11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3주간은 입문 교육으로 기간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주는 인턴 과정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SC 인턴십 일정은 이론 및 현장 교육이 18일, 그다음에 현장 실습 및 교육 11일, 현장 영업이 45일로 구성됩니다. 인턴십 과정 이후에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10월 중에 정규 SC로 채용 예정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채 익스파일 오늘은 한샘의 소식 네. 알아봤습니다. 정규직 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인턴 사원 모집 소식 알아봤는데요. 마감일이 6월 24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고요. 커리어의 이수민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